고양시를 대표하는 봄축제 2024 고양국제꽃박람회가 오는 26일 개막합니다. 네, 이번 꽃박람회는 특히 축제장 면적이 크게 늘어서 더 많은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전진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양시 일산호수공원 일대가 꽃으로 뒤덮이는 2024 고양국제꽃박람회가 26일 개막합니다. 올해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지 이번 축제의 특징을 이동환 고양시장 모시고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지금 인터뷰하는 장소가 일산호수공원의 대표 명소인 노래하는 분수대 앞입니다. 예. 네, 올해 축제가 또 확대됐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 장소와도 연관이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원래 고양국제꽃박람회는 이곳 노래하는 분수대와 또 장미원을 포함해서 한 총 면적이 24만 평방미터로 기존보다 2배 이상 대폭 확대가 되었습니다. 꽃박람회를 찾아주시는 관객들께서도 좀 더 환적하고 여유롭게 박람회를 즐길 수 있습니다. 입장의 분산으로 교통 문제에도 도움이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 노래하는 분수대는 일산 호수공원의 대표적인 명물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꽃박람회 기간 동안 매일 2회씩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분수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게 관람 코스로 꼭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축제 주제가 지구 환경과 꽃입니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사실 갈수록 우리 심각한 기후 위기로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고 봅니다. 환경의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고향 특례시라는 대도시 안에서 자연과 공존하는 꽃박람회를 통해서 환경의 소중함에 대해 더 큰 관심과 책임을 느끼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번 꽃박람회의 그 주제가 사실은 지구 환경 정원에 담겨져 있는데 길이 20m, 높이 10m의 그 대형 꽃등고래 그 조형물이 있습니다. 매년 우리 고양시의 장안습지를 찾아오는 철새인 제두루미도 그 위에 이렇게 딱 보이기도 하고요. 네. 관람객들의 마음을 한눈에 사로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인증샷을 건질 수 있는 아마 좋은 포토존으로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기대가 되는데요. 이번 고양국제꽃박람회에서 또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올해는 꽃박람회 최대 국제정원 이벤트가 열립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또 황지혜 작가를 비롯해 세계 최정상급 정원 디자이너 3명이 세계 작가 정원에서 화려하게 또 수준 높은 화해 예술을 선보입니다. 또 대한민국 최초로 국제 화해 경기 대회인 고향 플라워 그랑프리가 개최됩니다. 우리나라 대표 2명을 포함해서 8개국 10명의 그 선수가 출전해서 다양한 화해 작품으로 열띤 경연을 펼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아마 볼 수 없었던 세계 최고 수준의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는 2024 고양 국제 꽃박람회 많은 분들이 오셔서 특별하고 즐거운 이 추억을 만드시길 기대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2024 고양 국제 꽃박람회 개최 장소인 일산 호수공원에서 이동환 고양시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